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신가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전 여행어가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쉽고 빠른 KETA. 2021년 5월 3일부터는 한국에 가신다면 KETA를 준비해 주세요. KETA를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자여행허가제도 KETA는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제 한국에 방문하시려면 미리 KETA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KETA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KETA 신청부터 입국까지는 총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당신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서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버튼을 누르고 국적을 선택합니다. 여권 인증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여권 정보가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목적, 국내 체류지 등을 입력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KETA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어 쉽고 편리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4시간 내에 당신의 KETA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당신이 신청한 결과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신청 결과는 당신이 제출한 이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ETA 유효기간은 2년이며 횟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KETA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대한민국행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하면 되는데요.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KETA를 받은 사람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안전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KETA. 이제 당신의 손끝에서 한국 여행이 시작됩니다. Welcome to Safe Korea with KETA.